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애들이 21살, 19살이잖아. 유나, 우주가. 그런데 이 아이들이 엄마가 그렇게 정신없이 바쁜 거에 그 부재를 느껴서 엄마의 부재. 우리 딸이 이제 중3 때까지 전교 1등을 하다가 맞아, 맞아. 고등학교 딱 명문고 들어가자마자 두 달 뒤에 그만둬버렸거든. 그리고 1년 동안 집에 누워있었어. 엄청 힘들었겠다. 그때 그때 진짜 네 마음은 진짜 막 진짜 내가 난리가 나겠다. 부모 입장에서 미안하. 그 딸이 이제 어찌됐던 그걸 극복해서 이제는 그냥 경제적으로도 엄마한테 독립을 하고 싶다. 얘를 선보를 하면서 편의점 알바를 시작. 아 약간 그 옛날에 그 조혜련 모습을 보는 것 같네. 이게 있네, 오복이. 이 얘기는 처음이네. 아니 나도 고민이 왜 없겠어.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야지 하면서도 이렇게 만약에 전화기를 보면 누굴 만나야 될까? 얘는 또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이래서 안 되고. 맞아, 얘는 결혼해서 애가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집순이가 되더라고. 앞으로 나한테 미혼인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다. 미혼인 경우에 맞아 만나서 나도 줄어들어. 지상렬도 후배들 다 떨어지니까 이제 결혼하려고 그런 거야. 운동을 해, 운동. 운동은 하는데 좀 이렇게 막 운동하는 걸 많이 안 좋아해서 음악 나오면서 댄스하는 이런 걸 좋아해. 줌바 댄스를 준비를 해봤어. 아, 준비한다고? 열심히 살 필요 있어? 여기서 줌바를 하겠다고요? 그러면 좋은데 다 좋은 네 노래 이거 틀지 마. 내 노래야. 아줌마 줌바 괜찮네. 아줌마 줌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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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아우 정말 옆으로 남편한테 바빠 싸가지고 줌마 애들한테 짠짠짠 짠짠 뭐 잘한다 근데 연습시고 용기를 해봐 시작해봐 연수에 잘 착해가지고 연수에 방송을 봤는데 이제 각자의 그 일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저도 막 일을 끝까지 막 아둥바둥 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공감이 됐는데 아 공감이 됐어요? 예. 진짜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한 60세까지만 하고 편안하게 그냥 나는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간혹 그러다가 이제 스케줄이 딱 있고 다음 주에도 뭐가 있고 이러면은 마음이 안심이 되다가 일이 없는 거에 대한 그럴 때 좀 이렇게 이겨내는 방법이 뭐 있어요 혹시? 이게 이제 그 답인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이제 동현이 보면서 제일 어떻게 보면 제가 아들로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 걔는 안달복달하질 않아. 그러니까 나는 한 20몇 년을 계속 안달복달하면서 살아왔거든요. 아시잖아요. 내가 일도 많이 하고 욕심도 많고 맞아. 명수 씨 말대로 저 팔을 맞습니다. 네. 인정합니다. 네. 명수가 미안하고요. 아니야 좋아. 근데 나도 그런 욕심으로 살아온 거야. 그러다 보니까 20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동현이는 항상 느긋해. 물론 내가 부모로서 경제적으로 조금은 이렇게 보탬이 된 것도 있겠지만 너무 느긋하고 성격도 좋아.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하냐면 그래 마음이나 좀 편하게 먹자. 그래서 나는 그냥 편하게 먹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저도 사실은 뭐 프로그램이 저도 일이 일비예요. 그런데 의식적으로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내가 봤을 때 이 힘든 세상에서 버티기가 좀. 나는 그래서 조혜련을 참 존경하는 게 뭐냐면 조혜련이 옛날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. 한동안 좀 방송 안 했을 때 야, 고로야 우리 오래 했잖아. 아, 20년 했으면 됐지. 뭐 더 이상 뭐 방송 뭐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는 뭐 있니? 나 이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알거든. 뭐 연극하고 그러더라가 뭐 요즘 또 보니까 막 또 멋있다. 되게 또 열심히 하더라고. 사랑이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더라. 그래서 내가 그런 것처럼 나 그때 조혜련 얘기 듣고 아 얘가 좀 배포가 있구나 그런 얘기 듣고 내가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. 이제 다시 해야 될 거야. 이제 다시 해야 될 텐데. 나한테 쓰고도 야 라디오 스타 어떻게 되고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. 라디오 스타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나는 이제 일부러 의식적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. 진짜 나도 지금까지 전 일하면서요
올해 같이 일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. 근데 또 막상 지내보니까 마음 편안하죠? 네. 그냥 별거 아니고 내가 이것 때문에 막 이런 거. 물론 그래야만 할 때도 있지만 좀 지금 나는 내가 좀 나를 위해서 나를 4D로 보는 거죠.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. 약간 좀 개미가 막 기어갈 때 내가 딱 막으면 얘는 막 어떻게 그냥 얘가 이리로 갔지 저리로 갔지 마치 내 모습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꼭 그런 모습일 것 같은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이런 것 같아.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한 5년, 10년 전에 못했던 얘기인데 이제는 인생을 좀 어느 정도 알게 되니까 이렇게 여유도 가지고 인생의 어떤 길을 좀 알 것 같아요. 갑자기 떠올랐는데 몇 년 전에 우리 딸이 엄마, 엄마는 꿈이 뭐야? 이러는 거예요. 오, 야. 그 순간 난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울컥했어요. 내 꿈이 뭐였지? 많은 사람들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배우고 무엇이 지금 되었으면 그것이 꿈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, 나의 꿈은 뭐지? 그때부터 막 좀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들 꿈을 찾은 건가?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죠.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일에 있어서 행복하고 요즘은 사는 것도 행복하고 멋지다. 나이스 것 같아요. 뭐 저의 전성기를 예전 뭐 한참 영화할 때라고 많이들 말하지만 저는 아직 전성기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. 나도 그러는데 나도 이제 시작이에요.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이제 돌아보면 나의 꿈은 그냥 큰 욕심을 갖지 않고 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멋지게 사는 거예요. 저는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어렸을 적에부터 80일간의 세계 일주 맞아. 그러면서 난 진짜 그런 그래요. 꿈을 가졌었거든요.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그때를 위해서 지금 좀 이렇게 축적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. 한 만 평 정도의 동산을 사서 내가 지금 심어놓은 우리나라 토종 나무들을 키우고 있어요. 그래요? 정말 좋다. 그래서 그 나무들이 지금 한 800여 종 되는데 그게 그 땅을 사면 거기다 다 옮겨 심을 거예요. 이게 진짜 멋지다. 그렇게 해서 거기에 사실 좀 가난한 연극하는 선후배들이 있어. 그 사람들 집 같이 지어주고 또 나도 거기 살고 또 거기 놀러 올 사람 놀러 오고 이렇게 원대한 꿈을 갖고 있네. 이런 생각이 좋다. 이게 나는 이 꿈 이야기를 왜 던지고 싶었냐면 우리가 딱 그 밤 100년일 때 마치 꿈이 이제 우리가 꼭 꿈이 없는 것처럼 하지만 꿈은 계속 이루어지고 노력을 하는 거. 마음만은 다 꿈을 갖고 있지. 수도분 없어 꿈은. 개띠 하나, 둘, 셋. 개띠! 개뼈다이가 낫지 않아? 시작! 개뼈다이!